저희 회사의 기업 설립 모토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통학차 운전자나 동승 교사가 있음에도 차량 내 갇힘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을 개발해 이번에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는 시스템들은 많았다. 그러나 기존의 제품들이 상용화되지 못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이들의 제품은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저희 제품은 일선 현장에서 갇힘 사고로부터 즉시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스템입니다. 구성은 본체와 외부 혼 스피커, 감지 센서, 연결 케이블로 구성되며 작동 방식은 통학 차량 내에 잔류아동이 있으면 운전자가 시동을 끄는 순간 본체에서 전멸과 함께 단속 경보음이 울려 바로 잔류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후 180분, 3시간 동안 움직임이 3회 감지되면 저장되어 있는 구조 요청 메시지가 외부 혼 스피커를 통하여 송출되어 지나가던 보행자가 이를 인지하고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해 바로 구조될 수 있는 현장에 특화된 솔루션입니다. 이들 구성품 중 주목해봐야 할 것이 바로 본체. 이 본체 하나로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치는 운행 중에는 작동하지 않으며 녹색 램프가 점등됩니다. 시동을 끄면 즉 운행 종료가 되면 백색 램프가 점등된과 동시에 회로에 상시 전원이 투입되고 회로는 1차 동작 지연 시간 3분이 카운트되며 3분 후 180분 지속 동작 시간이 표기되면서 감지를 시작합니다. 감지 에러를 방지하는 카운트 리셋가 작동하며 청색 램프가 대기 상태를 나타내고 이후 1회 감지 녹색, 2회 감지 핑크, 3회 감지 적색이 표시되고 구조 메시지가 송출됩니다. 이후 180분간 잔류아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장치는 자동으로 3분 표기와 함께 작동 정지가 되고 백색 램프, 즉 3분 표시가 점등된 상태에서 종료가 되며 운전자가 재부팅하기 전에는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지 대기 중 1회 카운트 기능으로는 차량 내 센서 간섭이 1회 발생하게 되면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어 점등되고 2회 카운트에서는 센서 간섭이 2회 발생되면 녹색이 핑크 점등으로 바뀐다. 그리고 3회 카운터에서는 차량 내 센서 간섭이 3회 발생하게 되는데 차량 내 잔류 어린이 확정 적색 점등이 발생하고 혼 스피커를 통해 구조 메시지를 송출한다. 차 안에 어린 아이가 혼자 갇혀 있습니다. 차 안에 아이가 있어요. 보행자께서는 차 안을 확인하시고 112나 119에 구조 요청 바랍니다. 차 안에 아이가 혼자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180분간 센서의 간섭이 없으면 흰색 점등이 켜지며 시스템은 모든 동작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타 제품들일 경우 통학차 내 아동 머리 위에 비상벨을 누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오작동으로 운전자가 전원을 꺼두어 실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선 전송망을 통한 앱, 통학 상태 알림이 장치 등이 있으나 이것도 사람이 문자를 전송하여 하는 등 실수가 일어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무선의 특성상 기지국 통신장애나 정전 시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효성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차량 내 상부에 인체 열감지 센서를 부착한 유사 제품들이 있으나 감지 각도의 중첩, 어린아이의 작은 체구를 감지 못하는 등 필연적 오작동이 발생하나 저희 제품은 센서에 투시되는 빔을 아동의 움직임으로 차단시 감지가 되므로 오작동 없이 현장에서 특화된 시스템인 바로 감지, 즉각 경보, 신고 유도, 구조가 실시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차별화된 솔루션인 것입니다.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들은 국회에서 2차 발의까지 된 통학 차량 내 갇힘 방지 장치를 차량 출고 시 장착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신들의 제품이 더 빠르게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한 해외 특허 취득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저희는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 제조 선도 기업으로서
향후 5년 내에 세계 시장에 진출해 2020년에는 매출 3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등록을 한 후에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교 통학 차량에 저희 제품이 장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마케팅해 나갈 것입니다.